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조은글.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지를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허겁지겁 일어나서 나가는 사회생활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샛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생 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과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두 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열 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보고 간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